안녕하세요. 코마도 파크필드에서 대규모 게임 행사인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모드 게임으로 돌아온 몰코입니다. 이날은 약 60여 명의 게이머분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날 사용했던 메인 화기는 킹암즈 톰슨 M1928 전동건입니다. 과거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들이 사용했던 토미건을 에어소프트건으로 재현한 모델이며 리얼우드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충분히 잘 재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한 번에 450발이 장전이 가능한 드럼 탄창을 장착하여 사용하였으며 덕분에 탄막을 형성하며 즐거운 풀오토 연사게임을 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의상을 과거 마피아처럼 컨셉을 맞춰 차려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넷! 3! 2! 1! 게임 시작! 이번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행사는 컨퀘스트 모드로 게임이 진행되어 최대한 많은 점령구역을 점령하는 것이 팀의 승리 주권입니다. 저는 중앙 건물의 동편으로 진입하기 위해 천천히 분대원이랑 이동합니다. 올라오는 적들을 어느 정도 막아냈으니 위치를 옮겨 다른 곳을 방어하러 갑니다. 갑자기 톰슨의 모터 피치가 풀려 보조무기 콜트를 듭니다. 전사! 이후 리스폰을 위해 베이스로 돌아가자마자 아군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치 교대 후 다음 라운드입니다. 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메인 건물 중앙 계단으로 달립니다. 리스폰 이후 저는 서편 입구 쪽으로 우회하여 진입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지? 자기야. 저기 옮긴다, 저기. 나. 죽여. 오케이. 자, 부티가 아니다! 아! 전사! 메딕! 조심해. 세게 하나. 리스폰! 헤이. 클리어? 건물 벽까지 붙는데 성공한 저는 이제 건물 안으로 진입할 각을 재기 위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격실 발견 후 안으로 진입합니다.
전사 후 리스폰하여 복귀합니다. 차가? 오 진짜 빨랐다. 내리고 어디로? 잡을라. 헤이. 저기 소리가 났어요. 헤이 로봇 유 가이즈 헤이. 아군이 전사하자마자 저는 수상하러 다가갑니다. 왜 커버링 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셋. 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오케이 멈췄다. 하나 잡았다. 모든 총알 소진. 오케이, 전사를 간다. 외치고 그냥 베이스로 복을 받으러 간다. 아쉽게도 라운드가 팀이 약간의 점수차로 패배하여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